시드니 올림픽에서 시작된 8회의 기적은 2006년 WBC로 이어졌다. 1라운드, 그것도 한일전이었다. 아시아 예선이 시작되기 전 이치로는 30년 동안 한국이 일본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로 우리 선수들을 자극했습니다. 이치로 선수가 기자회견 때 뭐 30년 도발을 해서 30년 동안 일본 팀을 못 이기게 해주겠다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비양하는 발언이죠. 도쿄돔이라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야구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예,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기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리였어요. 2대1로 지고 있었거든요. 근데 8회에 이제 또 주자 이정범 선배가 안타를 치고 나가서 주자 1루에 왼쪽 투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하고는 사실 일본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상대해보지 않는 투수인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2년을 뛰고 난 다음에 2년을 뛰다 보니까 사실 볼비압을 이제 조금씩 읽어 나가는 시기였거든요. 쓰리볼 원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아 이제는 변화구다. 직구가 오면은 그냥 하나 흘러보내겠다 생각은. 그 대신 변화구가 오면은 낮은 볼은 포부를 나가고 높은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은 그냥 스윙을 하자.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. 그렇게 해서 그 공을 노렸는데 다행히 딱 변화구가 밋밋한 변화구가 왔어요. 그래서 그게 풀스윙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스윙이 됐는데 또 이치로 선수 머리 쪽으로 날아가서 홈런이 됐거든요. 계속 끌려가는 경기였잖아요. 예. 네. 근데 이승엽 선수가 8회에 나온 그 홈런 하나가 도쿄돔의 그 많은 관중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그 많은 관중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 그라운드를 유유히 도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 정말 통쾌했죠. 저.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통쾌한 한방. 하지만 이승엽은 그날 활짝 웃을 수가 없었다. 이 표정 보면 아시겠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기뻐서 날뛰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제가 이 도쿄돔을 연고지라는 요미우리 팀에 있었고 제가 일본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큰 제스처는 하지 않고 그냥 박수만 치고 그라운드를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너무 여러 사람들, 여러 분야들을 배려를 하다 보니까 자기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후회스럽네요.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. 쓸 그림이 없다고 다른 쪽에서도 좀 열광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. 한일전이라는 특별한 경기마다 늘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던 이승엽. 그에게 한일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걸까? 일본전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승리 아니면 죽음이라는 생각, 그런 각오로 뛰거든요. 사실 우리나라 야구가 일본보다는 역사가 짧고 예, 선수층도 얇고 사실 1대1로 멤버를 만약 1루수와 1루수, 2루수와 2루수, 투수와 투수 딱 멤버를 비교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약합니다. 하지만 그 한 팀이라는 25명을 합하면 우리나라는 그 뭉치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팀워크 면에서는 저는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거든요.